네, 안녕하십니까. 그림쟁이 펌입니다. 네. 이벤트 공지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공지냐. 바로, 제가 유튜브 구독자 500을 돌파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와, 박수! 이때 아침에 유튜브 구독자 508명을 넘었거든요. 와, 내가 이때 너무 525명이요. 에? 호또데스데이. 뭔가 500명이니까 뭔가 좀 보답을 해드리고 이자 해서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짠, 이거 보이시나요? 에소드 마니아 회지책이나 그리고 해양생물 도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류도감. 네. 최근에 올해 2018년 3월에 소쿠에서 발행된 외전이 있습니다. 에소드 마니악은 5권, 해양생물과 조류도감은 각각 2권씩, 그리고 올해 최근에 발행된 외전은 1권. 이렇게 해서 모든 표지가 총 10권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신호사비의 그 담당하시는 시원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에소드 마니아 5권 정도 이렇게 필요하고 요거 있잖아요. 이것들 요거 세 권 정도. 네, 이게 혹시 각각 이렇게 두 권 한 것씩 이렇게 줄 수가 있냐 라고 물으셨는데 최근에 발행된 거라서 조금 약간 가격을 그래서 좀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소녀에 참여된 그 회지는 제가 제 사비로 낼 테니까 그것 좀 같이 보내주세요. 네, 같이 보내주세요. 그 특별하게 이렇게 받아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제 사비로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가챠 시스템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에소드 마니악이 5권이고 이것들은 여기 있는 그 동물 소녀아들은 두 권 한 권이니까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나가니까 약간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무래도 형평성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챠로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4권이 전부 다 제가 직접 참여한 일러스트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낸과 동시에 제 친필 사인. 이 뭔 개소리야! 제 친필 사인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서 친필 사인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구독자가 수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아무래도 에소드 창작 캐릭터 루비스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3차전직의 3개가 슈바르처 네델이랑 에스텔 그리고 디나이어가 있죠. 물리 공격해 슈바르처 네델, 그리고 마법 공격해 에스텔, 그리고 하이 테크놀로지 디나이어. 네, 자, 이 세 중에서 혹시 자기가 만약에 에소드 캐릭터에서 루비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전직을 할 것인지, 또 왜 그 전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10명 추첨을 통해서 제가 그 상품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하는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이고요. 이런 부분이 그림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나 원화 지망생들에게 큰 에너지,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00 구독자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